마이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마이크 들리시나요? 마이크 들립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그, 뭐야, 뒤에 귓속말 하지 마시고요. 뒤에 귓속말 그만 하시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은, 무통장은 아까 전에 취소된다고 했는데, 제가 운영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이제 근데 제가 좀 고생하면 돼서 무통장 입금 여러분들 취소 안 되고 일요일까지 입금만 다 해주시면은 무통장 입금도 여러분들 다 주문이 갑니다. 와. 아, 이경이 가 이경이 와요. 이경이 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되니까 잠시만. 이경민 전화해서 빨리 오라 해. 근데 왜 형이 번호도 없이. 아. 잠시만요. 경민한테 이거. 그래가지고 다 이제 전화 다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50명 있잖아요. 550명 여러분들. 550명은 그 결제 완료된 사람이 550명이었던 거예요. 예. 네. 결제 완료된 사람이 550명이었던 거예요. 빨리 오라 빨리 와요. 저 윤종이에요. 55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무통까지 합치면은 한 700명? 예. 네. 700명 되거든요. 근데 그 700명이 5분도 안 돼서 다 팔렸대요. 예.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저 샤프리카 운영자분들 중에 그게, 거기도 운영자분들 직급이 있어요. 다. 뭐, 저기 상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빵 이사, 샤프리카 이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예. 네,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700만원이면은, 제가 1,800만원을 내야 돼요. 와. 네, 1,8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아, 진짜 실화예요. 네. 1,8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진짜. 제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들 빨리 보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취합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워낙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주문하신 분들 좀 늦게 받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수량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진짜 이거를 뭐 팔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 원래라면 이거를 세일해 주기로 했었어요. 한 장당. 왜냐면 100장이었는데 이제 700장 되니까 당연히 한 장당 세일해 주기로 했는데 그 세일 안 받고 제가 이익 안 챙기고 거기서 배송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3, 4일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원래라면은 한 300장 정도 이익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배송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 4일 정도 더 빠르게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되면은 저였으면 없겠어요. 아, 진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7,000원 할인해 준다는 거 한 장당. 그러면 그러니까 27,000원으로 한 장당 27,000원.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300만 원 남더라고. 와, 혹했어. 진짜. 와, 근데 사인은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 일단 150개 온 거 저희가 쉬는 시간 때 사인 다 했어요. 진짜 저희가 사인 다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150분만 사인장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사인은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인 받으면 어차피 그 처음에는 와 대박 하루 지나면 그거 쓰레기통에 있어. 제가 그걸 알아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다비치 사인 받았어. 다비치 사인 받았었을 때, 와, 대박. 와, 이거 모셔놔야지. 그 다음날 없어져 있어요. 진짜로. 예, 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 근데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 네, 너무 감사드려요. 와, 이렇게 700장이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팔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일단은 샤프리카 그 이제 운영자분들이랑 뭐 이렇게 아프리카를 욕하시는 분들이 몽방길에 너무 많으시던데, 중요한 건 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자 쪽에서도 저만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엔터만
어. 몰랐죠. 무엔터 부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무엔터 부서가 따로 있는데 어 그 운영자분께서 어 여성분이신데 저희만 이렇게 관리해주시는 분 있어. 어 근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분이랑 이제 아까 전에 그분이 센스 있게 운월봉 그렇게 하신 건데 어 그분이야 그분이야 진짜 맨날 봉방길 보셔 진짜로. 맨날 봉방길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와쿠티 맨날 달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 진짜로 근데 그분이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숨은 1등 공식 아오리또 형님 아오리또 형님이 공장이랑 다 지금 뭐 이렇게 조인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오리또 아... 형님한테 제가 이거 끝나고 정말 많이 챙겨드릴 거예요. 와... 진짜로. 네,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이쁘냐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결혼하셨으니까. 어, 네. 아, 결혼하셨어요? 어, 결혼하셨지. 아, 저번에 나보고 내가 합방 가짜자 했네. 개 쓰레기로 보셨겠네. 당연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 무통장도 여러분들 취소 안 되고 다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어, 다 끝났고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어,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아, 카리스마 K형이 100개 100마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봄이 와요. 추봄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오고 예. 있대요. 지금 오고 있어? 네, 어디로 왔대? 아까 집 도착해 가지고 컴퓨터 두고 온다고 했어요. 아, 진짜로? 지금 오고 있대. 택시 탔대? 아, 우리 태진아 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대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대팔려고 하는 어, 사람들. 아, 아 진짜 하지 마. 아, 그거는. 어 진짜로 여러분들 대팔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 의미에서 이제 만든 건데 진짜 하지 마. 어 대팔려고 정말 하지 마로. 하지 마라. 진짜 왜냐면 제가 와꾸티 그거 중고나라에 12만 원에 어떤 새끼가 올렸는데 그걸 샀어. 그. 애들이 아,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맞아. 진짜 하지마. 어. 굳이 한 두세 배 뜰 때까지는 참으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예. 네. 일단은 여러분들 윤종이가 좀 약간 그 윤종이는 맥주만 마시고 주량이 어떻게 돼? 저요? 몇 잔? 몇 잔? 와 진짜 애기다 애기. 성현이가 몇 년생이지? 저 9위요. 9위요? 네. 9위 어 동갑이야? 동갑이야? 셋 다 동갑이야? 잠시만 소름 돋는 거 인이 92년생. 아~ 아니 친구잖아. 셋이 친구야? 셋이 친구야. 어. 아, 친구인데 형님이시. 아니 인이는 얼마나 먹는데? 예? 아니 근데 제가 인이 방송 키기 전에 밀정 원을 봤는데 진짜 그거 보고 콧방귀 꼈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그. 근데 개포스로. 어 스타게 그 숨은. 어. 술꾼. 아 진짜. 예? 아니 밀정원 우승자잖아요. 잡으러 왔대요 진짜. 어. 진짜 개포스였어요. 어 진짜 잡으러 왔대요. 어, 어 정말로다가. 어. 어. 와 나 깜짝 놀랐어. 내 아니 너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소주는 한 7개 까고요. 와 이거 못 이긴다. 아 이거 진짜 못 이겨. 제가 아니라 어. 알코이 부르겠습니다. 알코이 얼마나 마시나요? 알코이 한 5병 넘게 마시나요? 5병? 와 씨. 아, 어 잠깐만요. 어, 네, 또 왔다. 네 제가 아, 오케이. 여러분들 안주 존나 많이 시켰어요. 진짜, 아, 진짜 감자탕 족발 치킨 감자탕 족발 치킨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 야식의 꽃들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야식 꽃들 다 시켰어요. 감자탕 족발 치킨. 어 오늘 그냥 오늘 진짜 어 완전 죽어볼게요. 어 아니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합방을 처음 하는 이니 그리고 서현이도 나랑 합방 처음 하지. 네. 어 그리고 서 그 뭐야 윤종이 같은 경우에 그때 썰을 많이 못 풀었어요. 오늘 게이머 썰들 완전 싹 다 풀 자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써 풀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네 어. 괜찮. 오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 낱낱이 좀 파헤쳐 볼게요. 진짜로. 예 네,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경민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네.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성현이 얼었는데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 진짜 저 얼었어요? 어 아니 아니 얘 이거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다들 모르셔 성현이에 대해서. 아 그래? 괜히 알파고가 아니에요. 아 진짜로?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인간 자체가 알파고. 나한테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게임만 알파고인 줄 아는데. 아니 그래. 아니 너 뭐 내 방송 나와서 긴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아 저 그냥. 어. 그냥. 아니 지금 그냥 평온해? 평온한 거야? 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어?
아, 귀엽네. 아, 진짜로. 어. 아니, 이렇게 이 멤버에서 여러분들, 재욱이 형까지 딱 오면은, 재욱이 형도 이거 잘하거든. 아, 네, 잘 마시잖아. 어, 재욱이 형까지 오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오늘 오라고 했거든? 근데 대회 때문에 못 오겠대.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어? 아니, 내가 딱 말할게.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 근데 연습 안 해. 렌타디만 해요, 재욱 씨. 거짓말이야. 어차피 렌타디 할 거면서 뭐. 와야지. 야. 아, 근데 진짜 오늘 재욱이 형 무클랩 와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맞아. 솔직하게 네옥스에 너무 딸렸었어. 네임밸류가. 맞잖아, 그거는. 그거 맞죠, 근데 나 우리 선수를 믿긴 하지만 네임드는 너무 잘렸는데 그래도 재욱이 형이 옴으로써 좀 약간 네임드가 좀 그래도 비벼볼 만하지 않나. 아, 진짜. 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도? 아직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아니, 근데 그 뭐냐, 내가 하나만 말하면 솔직히 말할게. 네옥스랑 그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하잖아? 네. 근데 여기에 두 명 못 가. 솔직히 아닌데. 아, 개인 감정 섞지 마. 개인 감정 말고. 아, 진짜 실력으로 봤을 때. 아니, 그거. 아니, 네옥스 그 프로리그 원래 7만 가는 거잖아. 최근 업적으로 봐야지. 최근 업적으로 봐야 된다고? 아, 여기 두 명 못 가는데. 근데 그거죠. 감독님의 선택이죠, 그게. 어, 나의 선택이지. 그니까 감독님의 그거죠. 최근 기세. 아니면 뭐. 그치. 지금까지 뭐. 최근 기세면 너 못 가. 최근 기세면 너 여기 청소해야 돼. 어? 그건 맞는데. 아니 근데 아 맞아. 내부 평가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부 평가전 이거 네옥스가 먼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16강으로 시작해. 16강으로. 우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린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16강으로 시작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재밌을 거예요. 동시 중계 참고로 거포 형님이 중계합니다. 아, 진짜로? 맞아요. 좀 약간 와, 재미없는 경기 나온다. 그러니까 거포 형이 바로 중계 들어가. 진짜로? 해서 지셨어요. 네. 그때 그분도 불러야 돼. 정영동 닮은 분. 동시 중계. 이 동시 중계 원래 내가 먼저 한 거야. 인정?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갈게요. 거제동의 시선으로. 근데 16강 하면 진짜 재밌어 우리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16강으로 갈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고 그때 저도 저기 해설자 좀 전문 해설자 아니면 웃긴 해설자 한 명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승전. 네. 오케이. 형은 참가 안 하죠? 아 이 새끼가. 형 참가해. 형 참. 아 이 새끼 표정 봐. 아 난 진짜 어이가 없네. 형 참가해. 아, 대회 그 내부 그거에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안 돼.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16강이잖아. 그럼 16강에 형이랑 진유단님 붙여요. 맞죠? 안 돼. 한명 올라가잖아. 아, 맞네. 안 돼. 그럼 망해.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 그럼 망한다. 그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강에서 바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딱 할게. 알겠지? 근데 말 몰라 막말로. 나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아니야? 아니죠. 근데 잠시만. 몰라. 한마디 했어 알파고가.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중이 형이 우리 클랜 오길 원했는데 아 박쥐처럼 이제 우리 클랜 토너먼트 탈락하고 거기 가는 모습 좀 옳지 않았습니다. 윤중이 형 좀 실망했어요. 예, 네, 윤중이 형 좀 실망했습니다. 근데 홍구를 너무 놓친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놓친 게 난 너무 좋아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씨발, 네옥스 가 있길래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자고 일어나니까 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나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홍구, 네옥스 갔다길래. 나 깜짝 놀랐어, 진짜. 홍구 결승 갔다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좀 약간 그거 했던 게, 솔직히 윤중이 형이 탈퇴 안 했으면 재욱이 형도 내가 안 데리고 오려고 했어. 왜냐면 3파전을 원했거든 나는. 맞아. 화이트, 네옥스, 무클랜. 근데 윤중이 형 바로 나가는 거 보고 에라이 샵을 안 되겠다 하면서 나도 윤중이 형 데리고 왔어. 재욱이 형 바로 데리고 왔어. 진짜. 근데 소름 돋는 거. 어제 송병구 네옥스에서 영입했는데 우리 한두열 영입했잖아.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아 근데 두열이가 의지가 넘치더라. 내가 카톡이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봐.
형님 주무셨나요? 형님 일어나셨습니까? 그 친구가 진짜 힘든 친구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와, 나 깜짝 놀랐다, 진짜. 투혈이 의지가 대단해. 진짜 명동에서 드라군 했어. 오신분들 아실 겁니다. 아니, 녹음해서 얘기할까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일단 소리를 내릴까? 아, 소리를 좀 내릴까요? 아, 근데 술을 내릴까 하자마자 샤이니가 한숨 쉰다. 와, 아까 이렇게 내가 배고파? 이랬더니 술 고파요. 진짜로. 진짜. 와, 진짜 목이 좀 타네요, 지금. 이거 한정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나 좀 봐, 나 어떻게 하지? 잠시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딱 됐어. 잠깐 일로 오고. 어. 어, 키 몇, 키 몇이야? 이니가? 저, 정확하게 202고요. 202? 네, 근데 지금. 아... 아니, 지금 초. 아니, 신발 사이즈 말고 키 사이즈 202? 네, 202인데 지금은 199. 지금은 199라고. 척추가 좀 굽었어. 아, 아. 네. 와, 대박, 진짜. 200? 202? 대박이네. 와, 키가 200. 아, 이거 뜯어, 뜯어, 뜯어. 네, 오케이. 와, 근데 안주 차라리 나다. 어, 안주 좋지. 아, 족발 치킨 감자탕 세트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엔토 왔을 때면 그냥 감자탕 한 명은 한 개면 되거든요. 근데 또 게이머이기 때문에. 우리 또 무클랜. 우리 또 무클랜 게이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아, 많네. 맛있겠다, 진짜. 진짜 크다. 아, 근데 천장 다예요. 네? 우리 집 천장 다 좀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화장실 들어가는데 나 동굴 들어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 와, 나 동굴 들어가는 줄 알았어. 주범이 이따 옵니다, 주범. 아, 와요. 이경민 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 이거 요새 이렇게 나오네. 설마 이거 못 듣는 거 아니지? 알파고 오류 났다. 알파고 오류 났어.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면 각자 게이머 때 팀들 썰 들을 수 있어서 좋아, 맞지? 아, 진짜 맞아. 어, 왜냐면 다 썰들이 틀리거든. 어. 근데 SK 썰은 많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STX 썰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오, 맞아, 맞아. 맞지? STX 썰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어. STX요? 어. STX는 솔직히 말해서 네. 좀 약간 배에 쌓여 있진 않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아니, 맞잖아. 인정? 인정. STX는 네. 난 그 생각했어. 진짜 아니 머리 색깔만 보면 와 진짜 뭐 일진 애들 다 모아놨나? 네. 아니 왜냐면 알지? 네. 머리 색깔 뭐 빨간색 초록색 다 있었어. 아 저도 처음에 노란색으로 했잖아. 그래 얘도 노란색이었어. 아 진짜? 아, 그때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 이제 코치님이 이제 뭐 성격 좀 바꾸라고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염색을 해주셨어요. 아, 네. 아 성격 바꾸라고? 네, 성격. 근데 딱 이제 결제할 때 회사 카드로 결제하자. 아 그치. 아 공인카드로 했구나. 네. 오. 아 너가 지드래곤 머리 했었나 그때? 그때 이제 지드래곤 따라 한 건데 이제 어. 비교돼가지고 더 소심해졌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성현이가 좀 약간 소심한 스타일인데 네. 아프리카 와서 좀 약간 많이 성격이 많이 바뀌었네. 맞지? 괜찮아지긴 했죠. 더. 어. 네. 아니 여자친구도 있잖아. 있죠. 야. 아니, 알아가거든요. 아니 근데 어떤 애는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계속 뭐 아까부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입에 감을 수 없는 말을 아니 입에 감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야 이 새끼야 너잖아.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 오해하시잖아 이러면. 원결 사이코패스 수준이야. 아 경민이. 야 이 경민 딱 맞춰서 어. 왔다. 그러면 여기 어, 좀 뒤로 그러면 있네. 딱 옆자리 경민이 안 치죠. 골반이라도 뭐라고. 아니 진짜인 줄 안다니까. 진짜인 줄 안다고? 나 내 방송 인생 모든 거 걸게. 이경민 왔다. 오케이 이경민 형 같이 먹자. 야 일로 와 경민아. 형 딱 잘 왔어. 야 네 윤종이 옆에 앉아. 왜? 여자 보고 싶대. 네 골반이라도 좀 느껴보고 싶대.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일로 와 옆으로 좀 꾸역꾸역 이 뭐야 이거 술 오늘 술 한잔 하자. 아 경민이 너 술 나 취해본 적이 없지. 아씨 아, 이상한 컨셉 잡네. 미친 새. 아니 진짜 술 취해본 적이 없어요. 아, 여러분 진짜. 아 그냥 먹읍시다. 예. 아 많이 잘 먹겠습니다. 눈이 풀려있는데 걸찍어 온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다 왔어 집에서. 어, 잘 뭐라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킨 뭐야? 왜 맛있어요? 치킨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맞지? 네. 여러분들 저희가 밥을 하나도 안 먹어서 좀 먹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네. 다 배고프다 했어요. 아 근데 우리 방 시청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게이머들은 진짜 좋아하거든. 영화영 빼고. 아 근데 영화영은 뭔지 모르게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 어. 난 이유를 알아. 아 근데 너가 노잼종이라는 소리 들었잖아. 네. 근데 얘 노잼 아닌데 얘 말 잘하는데. 아, 옛날 그 게이머 스타일 때문에 그래. 게임 스타일 때문에? 나 스타트의 이영호. 왜? 아 그래? 너가? 아 좀 정도껏 해라 진짜. 아! 아니 게임 스타일. 아니 뭐 끝없이 가서 스타트의 진영화야. 아니 게임 스타일이야. 게임 스타일이. 게임 스타일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니 뭐 스타트 해봤어요? 어? 야 얘가 스타트 나 종전 바꿨어. 나 토스에서 종전 바꿨어. 어, 테라눔 시작했는데 얘 그 처음에 레더 잘 찍었어. 오. 근데 뭐 안 보이던데 세. 나 근데 스타트 하면 그 일 하나 있어. 원래 스타트 하면 아이들 다 그 바코드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코드로 아이들 하는데 게이트 이쁘게 짓는다고 처음은 이쁘게 짓고 다 나인 거 알았어. 심시티 때문에.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진짜 싫었어. 진짜. 근데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거 알죠? 아 진짜 미친 새끼야. 스타투는 여러분들 건물을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다 찍을 수 있는 거 알죠? 맞아. 근데 이쁘게 찍고 있는 거야. 아 처음은 예쁘다 예쁘다. 와 진짜 호라이였어 진짜로. 어. 아니 거기 유닛 소환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아 뼈 엿다 버려 그 돌아가가지고 하지 말고. 와 진짜 제가 유니폼 한 중위권 찍으면 바로 그냥 김봉준이랑 영보 협상 갈게요 새로. 아 이건 진짜 너무 무시당하는데. 아니야 중위권 찍어도 나가. 진짜 안 말릴게. 어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샤이니님. 어 말해. 아니 원래 샤이니님이라니 동갑이라고. 친구잖아. 친구 먹어. 아 그러니까 형이라고 할게요. 편해. 아 나 샤이니 형님한테 궁금한 거. 원래 방송할 때 진짜 개쌍욕하거든. 어, 인정, 인정. 어, 만나면 진짜 착해요. 아니, 너 왜 이렇게 흰성 세탁하냐, 만나 아니, 근데 그거 방송 컨셉이죠. 아, 당연하죠. 아, 방송 컨셉 아니야. 아닌가? 진짜 시청자한테 개쌍욕 진짜로. 진짜로. 아, 근데 나도 약간 샤이니님 여기 오기 전에는 약간 좀 그런 이미지 있었는데, 아, 실제로 보니까 진짜 착하신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는 놈들이 다 이랬습니다. 아,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그럴 때는, 예. 이미지 세탁은 아니 근데 얘가 네. 키보드 워리어라고 생각해봐. 아니 씨발 그럼 진짜 키보드 워리어잖아. 야 한피톤 나와! 근데 얘가 진짜 개소름. 아 근데 저도 스타하면서 촬영한 적 있습니다. 진짜? 동화공고에. 동화공고 누구? 제가 동화고 출신이거든요. 어디 동화공고야? 네. 마! 인사 한번 홀리라! 미친다 지금! 동화고 선배! 아니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아니 진짜 좀 나가. 아, 아니, 그리고 형 빠른이잖아요. 아니 빠른이 뭐 동갑인데요 솔직히. 아, 빠른이시면 부이. 아, 아니 2학년 때 내 3학년이었다. 아니 내가 하나만 말할게. 얘가 진짜 얼마나 족밥이었으면은 숙소 때 92년생 애들이 아니 존나 극혐이라고 형 취급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네 옆에서 이 새끼들 돌았나 막 이렇게 하니까 아 형님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얘 얼마나 도와줬는데 진짜. 아, 봉준이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이군 애들이 나만 없으면 니한테 가가지고 형 난 형한테 형이라 하기 싫어요. 아 진짜 봉준이 없었으면 대참사 일어났습니다. 진짜예요? 어 진짜야. 아, 진짜야. 어, 진짜야. 진짜로 동생한테 씨발 새끼 들었다니까. 진짜로? 아 근데 CJ들도 약간 똑같아. 두열이 너 맨날 어 그 내가 찍던 족발인데 이 돼지야? 어 아 그래? 미안하다. 어 미안하죠. 지가 처먹네. 뭐지 이 경우는? 그래서 말해봐 그거 어떤 거 같습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브레인서던데 이제. 나이가 저랑 똑같은데 제 학교가 바로 옆이거든요. 지는 당연히 몰랐겠죠. 제가 동화공급. 네. 아, 제가 공급. 이제 베네스에서 이제 개쌍용을 하면서 한글을 찾아와라. 나 동화고 대가리다. 오, 동화공고. 동화공고 대가리면 진짜 부산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약간. 어, 그치. 바로 왔죠 제가. 네. 구문이랑 구문이 연결돼 있는 딱 50m 차이 나거든요. 바로 걸어갔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학교 안에서 구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 그치, 그치. 제가 거기서 한 시간 기다렸는데 이 새끼가 아마 봤나봐요. 안 나와, 이게. 바로 존나 무서워. 진짜
보셨겠다. 근데 제가 떠들으니까 금방 한 덩치 있었습니다. 아, 아 진짜로? 키가 한 188인데 제가 그때 저 제가 200에 160kg. 아, 160? 아, 씨름했잖아, 씨름했잖아. 네, 나오면 1초 만에 없어지죠.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냥 못 만났죠. 근데 제가 후문을 더 봤어요. 오, 진짜로? 네. 와, 대박. 아, 아시지 않습니까? 후문이랑 후문. 알지, 알지. 동화한 거 알지. 많이 날렸지, 동화한 거. 이 새끼 후문에서 존나 또 들어차 맞았어. 치질해놔가지고. 정확한 길, 도망치는 길 다 알아. 나 형 아니에요? 도망치는 길 다 알아. 형이죠. 아니, 진짜 근데 동항구에서 진짜 개쳐 맞을 뻔한 건 진짜 근근히 다 참았어. 난 심부름도 하면서 근근히 참았어. 진짜 그 정도예요? 아니 진짜 개빡세 진짜. 동항구 빡세. 응. 근데 동항구보다 빡센 데가 철구역 나온대. 대강공고라고 있어. 와, 큰자. 와, 누가. 내가 큰자. 오! 와. 말무. 뭐하고 빨무? 아니, 500개면 이거 다 못 먹어. 500개면 족발이야. 아, 나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근데 한숨 계속 쉬는 게 빨리 술 먹고 살라는 거야. 감이 안 넘어가. 그 정도야? 네. 어. 아니, 전체도 있죠. 아니, 감당할 수 있겠나? 오메형님도 술 진짜 잘 먹거든? 아니, 아, 또 백국에, 아! 아, 또 백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성현이 옆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로. 아, 또 근데 잘 앉았어, 둘이. 그러니까. 동갑인 게 존나 신기해. 인정? 저번에 부산 예선 할 때 봤는데 윤중이 형이랑 옆에 있는데 윤중이 형이 진짜 초등학생처럼 보였어. 아, 윤중이 형 존나 그거 알죠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 알죠? 그게 윤중이 형 어지. 죄송한데 너도 그래요. 아 나는 뭐요? 너도 그래요. 형도 그래요. 형 계속 남 얘기처럼 하는데 형도 그래요. 형 저 손 좀 주세요. 누구냐? 잠시만요. 술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말리. 아 아니 괜찮아. 배 좀 채우세요. 괜찮습니다. 아 맥주 마실 수 있어? 네 맥주 마. 많이 먹지 마. 아니 파고랑 여러분들 그 윤종이는 술 많이 안 먹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 좀 먹어도 돼. 내가 흑기사 해줄게.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원래 술 잘 먹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허세 부리는 사람. 술자리 좀 허세 부리는. 진짜 이제 술 못 먹는데 진짜 극혐해. 아 진짜 아, 그래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진짜 극혐. 아 장난이지. 근데 진짜 오늘 한번 그러면 기량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제가 오메 형님 방송에서 봤는데. 아니 기강을 왜 테스트하는데? 아니 기강 뜻은 알고 하는 거야. 기량. 아 기량을 테스트. 아니 근데 잘 먹어요? 아 아니 아 궁금해. 아.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김범수 취한 것까지 본 사람입니다. 취하라 하지 마. 내가 언제 취했는데? 그때 남포동에서 그 임 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전 여자친구 사모했어요. 아 진짜 거짓말? 진짜로. 아닌가? 이거 유명한 썰인데 시청자분은 다 아는데. 아 무슨 소리야? 제 전 여자친구 사모했어요. 아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게. 뭐 와. 사모해? 아닙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헤어졌는데 둘이서 만났어. 아 이건 말 다 했지. 와. 이건 말 다 했다. 이건 진짜 빼박이다. 아 뭐야? 이건 진짜 빼박이다. 아 근데 진짜 감정이 들어요? 진짜 저 그거 아니 왜냐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 아니 얘는 이제 이미 확정되고 얘기하는 거야. 확정한 것처럼. 아니 저는 진짜 만약에 친구의 뭐 여자친구 있잖아요. 만약 같이 만나잖아요. 감정이 그냥 없지. 그러니까. 동물이면 생겨요. 뭐? 사람이면 생겨 안 돼. 아니, 동물이 생겼어. 나 무락이네, 이 새끼야. 아, 그래서, 아이디를. 아, 그러면 술 한 잔씩 할까? 이제? 네? 아, 그래? 천천히 하셔도 돼.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지금 좀 딱 될 것 같아. 잠시만. 아. 내가 잠들고 올게. 앉아있어. 형은 일어나고요. 아닌데 진짜 모든 걸 다 하는 거 같아. 사진 기자에 뭐 신부름 해, 뭐 술도 사오라 하고. 야 이 새끼 나 혼자 빨간 거 이거. 아 오케이. 감자탕 눈물 빨아주세요. 그럼 없으니까 진행 형이 해야죠. 아 무슨 소리야 이제 정경정 씨가 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샤이니님
뭐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아니 안 됩니다. 드라마 드라마. 아 왜요? 아니 근데 빨리 진짜. 아니 맨날 이, 아니 근데 나는 샤이니 맨날 방제부 때마다 움찔움찔한 게 나 방제부터 일단 어떻게 하냐요. 인사 박아라 새끼들아. 아니 그거예요. 아니 방제야. 인사 박아라 새끼들아. 형 왔다 인사 박아라 새끼들아. 와 나 다들 인사 박을 뻔했잖아. 아 진짜. 아니 그럼 별풍사도 욕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다 오셨지? 진짜 다 봐요. 아유. 원래 안 보는 것 같은데 진짜 다 봐. 어, 게이머들이 다 봐 진짜. 19 갈게요 여러분들. 어? 네. 19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이거 저거 먹어. 아 오케이. 맛있다 근데. 나. 아니 이거 치킨이 미쳤는데? 아 이거 진짜 아, 치킨 진짜 맛있어. 오 너 깜짝 놀랐어 먹고. 빨빨하네. 아 19 걸었다. 술 제가 아 한 잔 합시다. 아 맛있겠다. 소맥 먹어요? 아, 난 소맥. 소맥. 아니, 윤종이, 윤종이랑 그 성현이는 맥주 먹어. 아니, 소맥은 더 없다면 맥주야! 아, 아니, 맥주 마신다길래. 소맥 먹어. 짜증날라네, 진짜. 아니, 근데 여러 교촌 이거 허니콤보거든요? 두 마리 시켰는데 똑같은 걸로. 어,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진짜 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진짜. 오, 와, 나오네. 바로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비율 한번 맞춰줄 수 있나? 예? 아 이거는 진짜 은견이가 진짜 잘하는데 비율? 아 은견이 데리고 와가지고 술만 따라라 하면 되겠지? 성현이 근데 술 마실 줄 알아? 아 이거 먹으면 빨개진다고 아 마실 줄이 안 마. 빨개진단 말입니까? 빨개져요. 근데 얼굴만 빨개진 거 아니면 속도 약간 안 따라줘? 많이 먹으면 속도 안 따라. 나도 근데 얼굴만 하면 금방 빨개지거든? 아니 근데 너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아니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넌 솔직히 말할게. 아니 너는 맨날 우리 방송에 나와서 좀 궁금하지가 않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전에 이렇게 비율 좋습니다. 진짜 진짜 뿌듯한 것처럼.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비율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아, 여기가 좀 덥지 않아 맞지? 아, 아까 형 오늘 왜 트는지 몰랐는데 트는 이유가 뭐 있네요. 나 몇 잔 먹어요? 아, 맥주 저 그냥 아씨. 아 소맥 먹을게 소맥 먹을게. 소맥 내가 아 이제 오늘 또 취하겠네. 와 취하면. 또 그 뭐야 내 전 여친 찾은 거. 아 진짜 그거 좀 말해줘. 아니 근데 거. 지금 선생님 우리 떴잖아. 그때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700장이나 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00장이 됐다. 감사합니다. 어, 천천히 먹을게요. 맛있다 먹는 거. 아 천천히 먹어. 아 이게 좀 들어가. 와, 너 이거 잘, 와, 너 잘 잡아봐. 예? 이거 좀 약간 네. 최홍만이 마이크 잡는 느낌. 최홍만이 마이크 잡는 느낌. 와, 잘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 추보미 이슬이 해명해라. 뭔 말이야? 어? 모르겠어. 너 또 가서 별풍 쐈냐? 아, 무슨 소리야. 나 없는데? 이슬이 뭔데? 이슬이 몰라요, 진짜. 아, 설마. 골반이요? 아. 그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 나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억울하 아냐? 어제 해명을 하는데? 나 어제 안 봤다니까 컴퓨터 없는데. 아니 그거요? BJ 이슬이냐? 어. 아 어제 이슬이님 방에서 걸렸다는데 니? 아니 나 없었어 나 진짜. 어제 검거당했다는데? 아니야? 아니야 저거 진짜 억울한 거 같은데? 사실 말씀드릴게요. 아, 얘 아이디로 제가 들어갔어요. 아니 저 근데 역캠을 저 보면 1번 분들밖에 안 봐요. 아니 그냥 약간 아니 형 무슨 그게 뭐, 그 표정 뭐예요, 형? 아니, 얘 취향 아는데, 레전드 말해줄까? 아, 미친놈, 진짜 왜? 뭔데? 아니, 좀 그만 좀 해! 아, 그래? 알겠어. 왜? 뭐냐? 좀 취향만 말해줄게. 아, 그럼 좀 취향만 말해줄게. 야, 진짜, 이경민 내 이거 한 방이면, 아, 바로 볼로 가.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 순수한 얼굴로? 상남자도 많이 쓰고. 아니 성현이는 네. 그러면은 대전에 살잖아. 여자친구는 네. 대전이야? 아, 네. 어, 아 대전 살 때문에 내려왔어요. 아! 어? 아, 어? 네? 뭐라고? 뭐라고? 아니 멀어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아하 네네 그 정도야? 뭐라 했어? 아 여자친구 때문에 뭐지 내려왔대요 대전에. 아, 동거해? 아 동거는 아니고 아 그, 가깝게? 네, 가깝게? 와 상남자네. 근데 내가 진짜 하나만 말하면 이렇게 사랑꾼이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럼 이사 갈 때 존나 쓸쓸합니다, 진짜로. 진짜? 어? 아니, 근데 왜 그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들어봤어.
들었어. 진짜 이상한데 개씁쓸합니다, 진짜. 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누가 한 명 눈치를 오지게 보네. 아니 이번에 계약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안돼. 코이 이쁘던데? 아 진짜 이쁘시네. 몇 살이세요 코이님? 24살. 아 딱 좋다. 예뻐. 어? 또? 아니 아니 뭐야 다. 아 뭐, 아니 뭐 여자친구 킬러야. 아니 아 나이 그냥 물어본 건데. 아나 진짜. 아니 뭐냐 그 표정? 근데 진짜. 아 형이 왜 딱 좋다 그래요? 좋다 말든. 뭔 상관이에요 형이. 아 알겠습니다. 무섭네 여기. 아, 한잔 아 위험한데? 굿바이단. 위험한데? 아 와 와 이니 근데 진짜 야, 와. 이거 왜 이렇게 독하게 아니 그래 왜 이렇게 독하게 타냐 그러니까 소주 진짜 이 정도예요. 아 진짜로? 딱 이 정도면 와 근데 물처럼 마시네. 아 딱 먹었는데 개 독한 거 나는 나 넘기면서 아니, 나 넘기면서 생각했어. 아 씨발 아니 저 비율까지 맞췄다 똑같다 아 아니 비율까지 맞추면서 하는 건데 아 그래? 우리 정말 내가 괜히 아이디가 원탑이 아니에요. 그래 원탑이었어. 괜히 아니야 생각해. 아니야 숨겨져 있던 자 본자였어. 이것도 마시고 그 공고 또 찾아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이제 패면 안 되죠. 큰일 나죠. 1대1로 탔어? 1대1로 탔다네. 아, 우리 1대1로 아, 타지 말아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아, 그래? 흥분 하지 마. 무서워. 진짜. 흥분 하지 마. 갑자기 막 술 취하고 대가리 박아라 새끼야. 그럼 진짜 어떡하냐? 박아야지. 아,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이 형 맨 처음으로 박는다. 제일 나이 많은데. 솔직히. 자, 쪽팔린 건 한순간이지. 고통은 오래가. 맞으면 고통 오래가. 겁나 아파. 그래. 와, 이거 진짜 명언이다. 와, 이거 약간 하고 와닿는다. 아, 형,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화면보다 훨씬 커요. 실제로. 어, 아, 진짜요? 네. 화면에 작게 나오는데. 아, 근데 막 그러면 다 통을, 땅은 계속 먹었어? 아이, 부산은 제 거였죠. 와! 아, 솔직히. 제 2m. 부산은 제 거였다는 그거 실수야. 거포 형이한테 전화한다. 거포 형이 이런 부심 진짜 심하거든. 아니, 아니, 브이라인까지 했어. 브이라인까지? 어. 그니까 거포 형이 알았어? 아니, 그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거포경님이 저 동아대학교 4년 다 졸업하셨으면 저를 알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도부에 가서 그저 밧줄 타는 거. 와~ 그거 딱 봐도 저,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커? 그거거든요. 아~ 야, 자신감 있네. 아니, 아니,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 그래, 그래. 네. 어, 선후배 관계구나. 야, 그냥 우리 길도 현피 짱이네? 어, 그러죠? 씨발, 거포기다가 사인이. 와, 진짜. 조금만 현피 나온다. 우리 네옥스한테는 게임은 저도 그래, 바로 현피로 얘기자. 다른 현피 가자 그냥. 현피 바로 가 진짜. 이냐 네가 한 명 한 명만 어떻게 좀 너 어떻게면. 아니 철공이랑 협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 왜요 왜요. 아니 근데 이 형은 뭐 게이머 자존심도 없네. 아니 게이머니까 무슨 현피니까 그래요. 와 얘 진짜 눈에 나 보는 눈빛이 진짜 벌레 보듯이 보네. 아니 게이머면 게이머를 얘기하지 무슨 현피예요. 니 스타리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현피로 얘기하지. 아 근데 진짜 그건 인정. 근데 저 아... 스타리가 할 때 형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여기서 중계. 여기서 김범수 아이고 잘한다. 여기서 중계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꼭 윤종이 이겨야 되는데 이 우리 마이썬 마이썬 이러는데 옆에서 아닙니다. 졌어요. 존나 못하네요. 졌습니다. 와 이간질 존나 했어. 와 이거 먹으면 왠지 죽을 거 같아. 아 비율이 진짜 커. 아 근데 맥주가 좀 작다 얘는 약간 전체적으로. 아 근데 형은 아 나도 당연히 줘야죠. 예? 아, 소맥으로. 아! 양해 형님. 아, 100개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파고도 맥주. 어, 파고도. 네. 어, 파고. 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네. 우리에게. 어. 아, 두 번째 마이썬. 아, 진짜 미친. 아니, 아까 나 한두 열이라면서. 한두 열 카톡 하는 거 보고. 아니, 몇 번을. 아. 아 왜? 형한테 왜? 디스해도 돼?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뭐, 뭔 드립 치는지 남았는데. 몇 번을 한 거야, 여수. 야, 이 새끼야. 아니, 다 아들이랑 다 몇 번을 한 거냐고. 몇 번을 한 거냐고? 이 새끼가. 아, 스티커 100개. 어, 스티커 100개. 아,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 랭킹 1등 될 것 같아. 왜냐면 스티커 오늘 1000개 받았거든. 와.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기렸다리. 예. 한잔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죠. 아, 좋죠. 뭐야? 아, 근데 이거 술 진짜 잘 들어간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안 아,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또 감사드려요. 야, 내가 탈게. 와, 너무 세. 아, 진짜. 아, 너무 세. 와, 진짜. 아, 진짜. 나 이제 먹다 바로 타고 싶었어. 아, 나는 진짜로. 약간 소주가 맞네. 아니 이거 저 조재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조재호 형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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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있어요 여기서 아! 맞다! 여기서 아! 아 실세 보이네 무의식적으로 같습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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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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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같이 몰랐어 아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예 반납 받으신다고. 반납 받네. 아니 근데 애가 진짜 착하다 실제로 보니까. 아 근데 이니 진짜 착해. 어, 아, 원래 운동했던 사람들이 진짜 착해. 맞아. 아니 형들한테 대하는 게 진짜 착하다. 그렇죠. 동생들한테는 조금 나쁘지만. 어 네. 그래. 같은 또래나 저 위에 형님들한테는. 근데 기우다님한테 왜 이렇게 쌍욕해? 자, 사람 치고 받았는데. 사람 치고 받았는데? 아니 그 형님이. 아이, 큰일 났네. 말이 없네. 아니, 근데, 할만해. 인정. 자, 이제 맥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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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 먹었어, 맥주? 어, 에어컨 좀 틀까? 어, 에어컨 좀 덥지. 아, 와, 덥긴 덥네요. 아, 우리 또 토끼띠님. 토끼띠님. 아, 감사합니다. 토끼띠님 누구죠? 감사합니다. 토끼띠 열렬 아 진짜로 아 영호방 열렬 스타방 고루고루 아 진짜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 방 열렬 오 윤종이 마이썬 어 근데 니 때문에 쓴 거 아닌 거 같은데 다 써요 제 방 많이 오세요 알겠어 아니 근데 난 진짜 이경민이 왜 정윤종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아니 왜 진짜로 왜 이렇게 아니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어 진짜 토스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같은 유망주로서 지금 내부에서 약간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스타 실력? 스타 실력. 너 라이벌 여기 있어. 아, 나 진짜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요. 야, 네 가서 볼로 줬고 가. 듣긴 듣다. 볼로 줬고 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킬 필요가 없는 게 볼로를 꺼서 됐잖아. 아, 볼로 켜있는 거야. 볼로 켜져있어. 어쩐지 묶고 이게 맞는 거야. 아, 우리 아 우리 자치기 형님. 자치기 하니까 엄청 좋아. 아, 아니에요. 와, 진짜 이거 왜냐면, 왜냐면 무길드 아이디 자체가 아레나야. 와. 아니, 어? 그건 진짜 해명한데 진짜 이 형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 제가 진짜 그거 들었어요. 뭐? 정윤종 아레나 정말 좀 하지 VIP다. 말아요 진짜 알죠? 아 그래? 때문에 또 아니 클럽 앞에서 전화 걸면 진짜 벗은발로 뛰어나와 그걸 또 오셨냐고 빼놨다고 전화 올 것 같아서 진짜 그 제보 아 그 정도야? 진짜 아니 이 형이 아 진짜로? 아니 그때 민정에서 어. 딱 한마디 했거든요 이거 그거 가지고 한 100번은 물어봤어 다음날 있죠 이거 아 시청자분들이 네. 근데 진짜야 아 진짜 솔직히 진짜잖아 아 진짜 솔직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 솔직하게 진짜 여러분들 클럽 몇 번 갔었는데 아레나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이게 팩트예요. 아 근데 진짜로. 이런 소문 나는 거는 아레나를 안 갔는데 이런 소문 나는 이유는 진짜 그 뭐야 다른 클럽 갔을 때 물란하게 놀았나 보다. 근데 진짜야. 진짜 아니에요, 물란하게 아니에요. 놀았나 보다. 난동꾼. 남봉꾼. 남봉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레나 바로 옆에 있는데. 아레나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아레나인 줄 알았네. 아, 자, 옥타곤? 아니야 아니야 타고는요? 아니야 아니야 뭔데? 말해야 되고? 알겠어 알겠어 정색하지마 아 우리 또 허니의 아 우리 또 허니의 테니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는 분 아는 분 어 진짜? 아니 근데 오해하는 게 저 진짜 안 가요 알겠어 아니 근데 성인인데 뭐 갈 수도 있어 그래 아니 클럽가요? 아니 전 다 말했어요 방송할 때 야 옛날에 아니 하나 말할게 진짜 안 될 라인이 클럽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경민, 조병세, 김정우 이 라인 클럽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 가는 게 훨씬 나아 아, 진짜 무슨 소리야 이 라인 클럽 가지 아니 오, 우리는 아니 아니 우리는 클럽 들어가긴 하지 얘네 들어가지를 못해 새끼가 돌았나 진짜 아! 딱 그 바지네요 제 클럽 복장한 그 바지 이 반바지 와 이거 입고 아레나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 얘 아 하루에 300 쓰면 돼 아, 이 새끼가 그때 500 썼어 이제 역시 빡세네 아레나는 500이나 써야 되네 그때 K형님이 와 뒷돈 뒷돈 찔러줄 때
봉준이 좀 들여보내다가 뒷담화 줄 때 솔직히 말해서 눈물 났어. 하지만 꼭 들어가 보고 싶었어. 다음엔 나도 전화해줘. 기회 없으면 나도 전화해. 안돼 안돼. 그러면 700 써야 되잖아. 그럼 이게 니 거야? 아 이거 형 거. 아 너 천천히 맞아 성현아. 네. 아 저기 아 잠시만 아 근데 맞나? 아 근데 성현이 지금 맥주 두 잔도 안 마셨는데 지금. 야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몰라 뭐. 아 잠깐 내가 마셨어. 근데 진짜 카와이하다. 아 진짜 오늘 좋다. 오늘 잠깐 이것도 마셔. 아 우리 두찌님께서 이쁜이게 두찌 누구야? 와 이쁜이게 아 감사합니다. 두찌님 누구예요? 우다 우리 방뿐 아닌데? 야 없으면 내 방. 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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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찌 감사합니다. 아 두찌님 아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님 자치기님 또 100개 이분도 윤종이 방이야. 네. 제일 좋아해.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무클랜 그 애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진짜 많이 와줬어요. 형 팬분들이. 아 진짜로? 네, 진짜 형 방송 막. 아니 근데 너 방에는 많이 가는데 왜 얘 방은 안 갈까? 아니 얘 방 가면은 채팅창 다 뭔 줄 알아? 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츄범이 못 보겠다 이 새끼야. 돌려내! 츄범이 돌려내! 츄범이 돌려내! 아니 근데 진짜 요새 이름보다 츄범이로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근데 가끔씩 약간 정체성 혼란이 올 때도 이거 사람이 브래지어도 사야 되나? 브래지어 사서 이 사람 줘. 어? 알겠지? 아니 근데 인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처음으로 최근에 합동 방송을 했어. 아, 그 지금 몇 년 전인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몰랐지? 아, 진짜? 진짜 오래 전인 거. 처음으로 됐습니다. 철구 형이 인이를 불러가지고 아 합동 방송 하자. 그래서 그때 레전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 간장하면 시원하게 맞죠? 그때 네, 그때 제일 하드코어 했을 때. 아, 그때 창문 바로 깰 때. 창문 바로 깰 때. 레전드 때. 바로 100개 아 100개 아니었어. 그때 10개인가 50개 터졌는데 간장 바로 삐약 할 때. 와. 아 이거 어떻게 하신 거야? 알지. 아니 철구 형이 네 얘기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농담하는 간장만 맞다 갔대. 아직 먹고 가고 막 간장만 맞다 갔대. 그때는 진짜 완전 레전드였을 때요 그때. 그때 어땠어? 그때 몇 명 봤어? 시청자? 그때 철구 형 한 4,000명 3,000명. 아니 그 시절에 그때 4,000명 3,000명 왠 줄 알아? 모바일도 없었어. 아 모바일 없었어요 그때. 오, 네. 얘가 진짜 오래된 거야 방송한 지가. 그러네. 모바일이 없었어. 근데 저도 2009년에 저 방송 말해. 예? 왜? 어떻게? MBC 잘려가지고 익명 프로로 혼자 했거든요. 아 진짜로? 그때 철구님이 그냥 스타만 할 때. 아 그냥 이제 그 다섯 명 옷다리 시절 때. 거기에 송경훈님. 송경훈. 비실이? 맞아. 테란. 초야. 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했어요. 진짜 어쩌라고. 저도 그 네? 아 진짜 어쩌라고. 아, 진짜. 근데 거기서도 이름을 못 알렸어?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유명했어요. 왜냐면 그때 철군님이 완전 스타 1등이었어요. 제가 그때 7대빵으로 이겼어요. 아 진짜? 그래서 다 저한테 넘어왔어. 제가 그때 한 700명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 모바일 없는데? 근데 아시는 분들 알아요. 익명 토스라고 하고 제가 이름 캠도 안 키고 마이크도 안 하고. 아 진짜로? 네. 근데 켰어도 익명이잖아. 뭐 어떻게 익명? 아니 끼나 그냥 익명인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안 밝혔어? 이해가 안 되네. 그건 아 근데 소름 돋는 거. 그때가 더 많이 본데 지금보다. 씨발 맞네. 나 익명으로 가야겠다 다시. 익명으로 가야겠다. 개 소름 돋네. 아니 근데 그때는 그거였어. 만약 이름 밝히면 팀을 못 들어가니까. 아, 그치 그때는 그런 이제 그런 거 하면 못 바로 못 들어가지. 팀 구하려고 했죠. 진짜 웃기네. 아니 근데 저는 한 번 눌러줘요. 저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말. 와! 추억이 제방 이럴게. 제방. 오! 아 거짓말. 거짓말. 아 진짜. 아니 이거 진짜방 사람들만 나오면 다 나가. 알았어. 아니 그거 뭐야 맥주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자. 아 오늘 재밌네. 재밌네. 진짜 맞아요? 아 진짜. 아 우리 오빠이 형님. 아 승현이 형. 아, 오빠이 승현이 뭔 뜻인 줄 알아요? 모르겠네. 가슴 승현. 가슴 승현. 아 어딨어 이거? 이거 줘. 아 이거 술 깨려고 하는지.
아, 아 진짜 포스 같지. 와, 근데 소름 돋는 거 있어. 파고 치했어. 저 안 치했어. 와. 와, 근데 빨개졌어. 아, 아, 뽑을게 형님, 뽑을게. 형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파고가 진짜 착하네. 어, 근데 진짜 귀엽다. 어, 진짜 귀엽다. 근데 저는 좀만 먹어도 그냥 빨개지기만 해요. 괜찮은데. 아, 그래, 괜찮아? 네. 어, 파고 많이 먹지 마. 파고 왜 이렇게 귀엽나. 근데 딱 귀여운데 딱 이렇게 여자친구 이렇게 상징이 딱 커플 반지 껴있는 거 보니까 부럽다. 아니, 아니 눈치만 나랑 나한테 말하는. 아니 내가 딱 여자친구 얘기하면 네. 또 뭐라 할까봐 네. 말을 못하겠네. 이번엔 너야. 여자친구 킬러야. 아 진짜 이 형 조심해야 돼. 아 무슨 소리야. 아, 그러니까 있어도 조심. 없다고 해야겠다 형한테. 근데 자기도 여자친구 만들려고 먼 땅 고국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가서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아, 내가 근데 국내에서 다 없다 생각해서 일본까지 갔는데, 와, 아직도 못 찾았다. 깜짝 놀랐어. 이번에 어. 2박 3일 여행 갔다 왔거든. 아, 미친놈 진짜. 여자 여행을 갔다 왔네? 아, 어? 아, 진짜, 이거 오마입니다. 아, 제가 원래 아. 그 1월 중순에 일본 여행 방송하려는데, 그 사전 답사 이제 겸 이제 놀러 간 건데, 아, 표정 뭐냐. 아. 아니, 표정 뭐냐? 아니, 무슨, 아, 됐어, 얘기 안 해. 아, 이 형 찔리나 보네. 아, 뭐 찔러? 아니, 아니에요, 진짜. 아, 그런 게 아니라, 그, 뭐야, 일본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놀았죠. 그, 원래 방송할 생각이었는데. 아! 예! 아, 강원 형님 어서오세요. 강원 형님 엄청 큰 손이셔. 인사드려. 아, 감사합니다. 제 방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팬닉 레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 공기 좋습니다. 아, 강원이 형님 50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형 왜 이렇게 안 차요, 근데? 나 이거 다 먹었는데? 어, 주세요. 안 주세요. 아니, 소주 내가 이거 다 먹었는데. 아, 파고도 없다. 네. 나만, 내 시선을. 오, 아, 잘 파고 먹네? 아니, 파고 천천히 먹어라. 파고 홀딱홀딱 잘 먹네, 이거. 어? 아니, 파고 오버페이스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파고한테 술 줄 때 그 느낌 들어, 막. 새내기 대학생 후배들한테 술 주는 느낌. 어, 대학교는 대학교 안 가봤지만. 형 고졸 아니에요? 아, 대학교 간첩. 아니야, 아니야. 형 적당히 하세요, 형. 서울 사이버대까지 가봤어. 아, 형 뭐지? 몇 학년까지 다녔어요? 2학년. 어, 형은요? 아, 나 고졸이다 이 새끼야. 어, 저도 2학년. 형은요? 얘 중졸 아니야? 나 중졸이다 임마. 뭐 거의 여기서 학벌 원탑이네. 아니야, 학벌 원탑이야 이니가. 저 입학식만 하고 왔습니다. 저 입학식만 하고 왔습니다. 아, 제적으로 받겠다. 제적, 제적. 오, 저 딸이. 입학식 바로. 대학교 입학지? 네, 입학식을 해요. 아, 서현이는? 저 2년 다녔어요. 오, 똑같네. 무슨 사이버대? 배경대요. 오? 아니, 근데 다 그냥 군대 밀려고 대학교 간 거잖아. 아니 왜 계속 대학교 가는 척하냐 진짜. 다 군대 밀려고. 아 근데 나 성현이 근황이 궁금한데 그 뭐지? 게임은 그만두고 바로 아프리카 간 거야? 아니 저 1년 그냥 쉬고. 아 또 입학식 캐리니.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해. 그러니까 1년 쉬고 그때 이제 제가 할 때 그 스베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했어요. 아니 근데 너 솔직하게 말해서 네. 스탑한테 설거지 준 설거지였잖아. 네.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태안 투탑으로 된 거야? 진짜 궁금해. 맞죠? 근데 설거지 아니었으면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니까 준 설거지라고 네. 했잖아 이 새끼. 아니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대들지? 형이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대들지? 진행해라며 아까 전에. 아니 아버지도 틀린 건 틀린 거지. 아 그래? 그래 꼰대 아버지. 아 꼰대 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죠. 어, 괜찮아요. 어. 말해. 아 근데 저는 뭔가 방송할 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네. 아 방송 경기 네. 마지막에 적응을 딱 이제 하려고 할 때 끝나가지고 아 스타가 아 근데 랭킹전 때 항상 상위권이라고 내가 신영이한테 들었었어. 내가 또 신영이랑 친하거든. 아 진짜요? 어. 아니 넌 좀 소문 좀 듣지 말고 네 랭킹전이나 잘해 진짜. 어? 아 소문 좀 듣지 말고 네 랭킹전이나 잘해 진짜로. 네가 랭킹전 뭐라 쳐주냐 258배 이 새끼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난 근데 김봉준이 누가 진짜 스타 갖고 뭐라 하면 와 이거 약간 좀 거부반응이 이렇게 와, 나도 약간 세포적으로 거부반응이 그래. 이거 진짜 와 근데 생물학적으로 거부반응이 이렇게 아 진짜 생물학적으로 거부반응이 이렇게. 아니 그러면 STX 네. 그 뭐야 내부 랭킹전 했을 때 1등 누구였는데?
1등이 신영이랑 전화 많이 했는데 신영이가 더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신영이가 진짜 재능 중에 이신영 대박이다. 네. 아니 STX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좀 약간 바이길드가 많았거든. 많았나? 많았나는 반말인데? 많았나는 반말인데 이런 짜발? 어? 저를 들어갔다? 아니 진짜 그만큼 그러니까 많았나? 와 깜짝 놀래버리네. 스타로 뜨면 여기서 우리 아무 말도 못해. 아 샤이니 한잔 하자. 아 샤이니 지금 약간 그죠? 아, 네. 내가 형 맞춰줄게. 아, 네. 저 술이 울고 있길. 멘트 좋은데 운동하는 사람들 달라. 아니 근데 농담 아니고 이거를 두 모금에 다 마셔. 아 그러니까 꿀꺽꿀꺽. 근데 이거 비율이 좀 약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우리 기준으로 탔는데 미안해. 아니, 저만 진짜. 저만 제외해서 비율을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이거 참 어마어마한 친구구만.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에 STX 때 내 김구현도 없고 김유난도 있었나? 유난이요 태모 시절? 코치 코치 아 맞다 코치 코치 할때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선수들 다 태모 와요 맞잖아요. 네. 그때였구나. 네네. 아 근데 유난이 형도 근데 아프리카 했다는데 적응 못하고 그만뒀었다고 하던데. 유난이 형 유난이 형이랑 같이 왔어요. 아 그렇지. 짠 말씀 드릴게요. 적응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못해서 적응. 아, 진짜. 아 근데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아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이 아니라 요즘 스타판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전 게이머 시절보다 가끔은 좀 더 빡세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진짜 진짜. 맞아, 아니 게이머 때는 팀내에서 이제 잘하고 이제 프로를 나오는데 여기는 뭐지? 삼국 전국 지대라서 완전 모든 사람들 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BG가 너무 많아. 옛날 같았으면은 좀 약간 그거였어요. 이제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이니가 잘 알겠네. 예전에 누구 키면은 그 방에 다 몰려 있었어. 왜냐 스타 BG가 많이 없어서. 아 그때 프로가 있을 때는 그때는 풍이 무선이 아니었죠. 신청자 없으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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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저는 그 당시 했으니까. 어떻게 어땠는데 말해봐봐. 아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거였죠. 킹 오비기였죠. 야. 아무도 없었잖아요. 야. 정포로가 철구형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샤이니는 그 시청자가 얼마나 정도 있었는데? 아 저도 그래도 뭐 한 500명씩 하다가 저도 이제 산호체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딱 데뷔 잘리고 이제. 그때 제대로 못 하는. 근데 그 500명일 때도 대가리 박을 이 새끼들 이랬어. 아니 근데 500명 때 왜 지금 500명이랑 달라요. 네, 네, 네. 왜냐면 지금 그때 500명이면 지금 한 4,000명, 3,000명 맞지? 아무도 정도였어요. 왜냐면 모바일이 없었어요. 네. 모바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 6,000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저도. 아, 맛있어. 2009년도에 700명. 어떻게 찍어? 아니 근데 나는 인종이가 내가 스타투는 많이 못해서 근데 진짜 스타투에서는 엄청 큰데 알아주는 그거라고 하던데? 아, 인종이 띄워주지 마. 아, 진짜로. 지금 이니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저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돌아왔어. 서현이 뭐지 인형이. 아 미안. 아 승현이 형 그냥 미안하다. 건너뛰고 많이 들었으니까. 아, 내가 눈치가 없었다. 건너뛰고. 미안하다. 내가 눈치가 없었다. 그냥 재수생이었다니. 아 진짜 미안하다. 아 형 라디오 스타 안 봤어요? 순서대로다 순서대로 진짜. 아 진짜 못했다고 전화. 아 그냥 난 내가 뭔데? 아 땀났네요. 아 땀났다. 아 형은 거의 그거는 뭐지 김국진. 김국진이야. 왜냐면 오늘 김국진지 그거 다 진행하거든. 아 그래. 아 오케이 알겠어. 대박이네요. 아 진짜 웃긴다. 기다리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술 한번 탈게. 아 나 이거 소주 한 번.